자, 지금부터 버섯 강된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보통 삼겹살 드실 때 쌈장 많이 드시죠? 많이 먹죠. 이 버섯 간된장은 쌈장 대신 쌈 먹을 때 곁들여도 좋고 밥에 넣고 비벼서 먹어도 좋고 예, 그런 만능 쌈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일단 모든 재료를 잘게 다질 겁니다. 잘게 다져. 잘게. 강된장 네. 만들 때는 보통 네. 다 잘게. 잘게. 예. 지금 요거는 건표고버섯이거든요. 네, 건표고버섯. 그리고 요거 표고버섯 우린 물은 버리지 않고 활용해요. 예, 또 활용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버섯도 끝부분만 제거하고 자, 이렇게 건표고버섯을 다졌고요. 느타리 버섯을 이제 다져 줄 텐데요. 다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. 그죠? 그래서 결대로 좀 찢어서 이렇게 예. 요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 찢어지거든요. 이렇게 머리 부분을 잡고 당기면 이렇게 찢어져요. 느타리 버섯도 마찬가지로 잘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예. 그다음에 팽이버섯, 새송이버섯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거의 그건데요. 면역 강된장인데 면역 강된장. 네. 지금 버섯이 지금 네 개나 들어가요. 네 개. 네. 그래서 그냥 냉장고에 있는 버섯들 그쵸. 그다음에 쓰다 남은 짜투리 버섯 우리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실 때 버섯 구워 드시고 네. 남는 버섯들이나 아니면 구워 놓았던 버섯도 괜찮아요. 네. 그다음에 요 양파. 네, 양파. 애호박 조금 약간 매콤한 맛. 네. 네,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이렇게 같이. 그래서 다 조리가 되었을 때 좀 비슷한 식감이 네. 네, 날 수 있도록. 네. 저런 섬세함 때문에 맛이 틀려지는 거거든요. 셰프님들이 하시면. 아니 쌈채소에 그냥 밥이랑 넣어서만 먹어도 사실 저는 맛있어요. 예전에 근무할 때 강된장 맛있게 만들어 놓잖아요. 저것만 들고 가면 그러니까. 즉석밥 하나 돌리면 반찬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버섯 저렇게 많이 들어가고 채소 들어갔으니까.